가끔 해외여행도 해보고, 또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 64빌딩 59층에 또 라운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야경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반짝반짝 보이는 불빛들, 요즘은 또 한강의 모든 다리를 또 이렇게 등불로 만들어서 또 분수까지 나와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낮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낮에 보면은 흠들, 얼룩들 다 보이는데 밤에는 그 힘들어하는 것들이 다 감춰지고 좋은 것만 보입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의 상처들, 아픈 것들을 슬쩍 감추고 없다고 거짓합니다. 없지 않습니다. 상처는 저절로 낫지 않습니다. 아픈데, 살이 찢어졌는데, 그냥 낫지 않습니다. 꿰맬 땐 꿰매야 됩니다. 약을 바를 땐 약을 바라야 되고, 약을 먹을 땐 약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한마디 이런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거품이라면 거품을 제거하고, 잘못된 거짓이라면 거짓을 빼내고, 참 진리 가운데 거라는 건 사실 오늘 말씀의 중심에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오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아는 거죠. 결과를 알고 지금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패배입니까? 승리입니까? 성도는 성도의 결국은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승리입니다. 그것도 완벽한 승리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의 결국은 주님이 아시나니 완벽한 승리이다. 우리 자연분에게 당신의 결국은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패배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호랑이처럼 키우는 것 같습니다. 결코 힘들고 어려울 때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기다리시지 먼저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소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을 주셨습니다. 계시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 산다면 결코 만만하지 않은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 갖고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고난 역경, 그런 일들을 다 넘어서서 온전한 승리가 얻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에 대한 주의 음성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로마서를 통해 받습니다. 로마서는 어떤 책입니까? 교리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교리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와 종말론이 만났다. 무슨 얘기입니까? 종말론적인 사상은 선택의 사상이 될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로마서를 통해 주시는 종말론적 사상이 날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종말은 무엇입니까? 종말이란 단어의 원뜻은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끝입니다. 우주적으로는 세상의 끝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종말이란 한마디로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끝나고 하늘의 것이 오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 과정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것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것들은 점점 충만해질 것이고 땅의 것들은 점점 쇠퇴해질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쇠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 흐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은 더 짙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은 점점 깊어지고 점점 강팍해질 것입니다. 말랑말랑한 사람에게 유혹미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좋아질 거야. 세상은 점점 좋아질 거야. 성경은, 계시록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사단마귀의 교회에 대한 공격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천국 소망입니다. 하늘 소망입니다. 말세 때 반드시 필요한 것, 하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없으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갖지 않으면 사단 미혹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장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의 때, 누가 봐도 말세의 때가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많은 징조들, 처치의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영적인 증거들, 적그리스도 거짓선지자 얼마나 많습니까? 자칭 예수라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칭찬하면서 그가 정말 맞다고 선전하는 거짓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은 대놓고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세에 일어날 모든 징조가 다 나타나고 있으니 그 누가 말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말세를 살아가는 것이 확실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말세에 필요한 신앙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특별히 말세를 인지했다면, 말세를 인식했다면 정말 종말의 때가 맞는 것 같아, 정말 세상의 끝이 오려나 봐 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인지가 되고 인정이 됐다면 그것에 합당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종말론 세상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풀어갑니다. 첫 단추가 사명입니다.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은 사명이란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때 사명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이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이 감격했습니다. 당신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할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천국은 이것보다 천배나 만배나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좋은 곳에 데려가지 자녀를 일부러 나쁜 곳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자녀가 학교 가기 싫어해요. 그럼 자녀를 괴롭혀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싫어하지만 학교에 가는 것이 그 자녀에게 유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지 자녀에게 불이익인데 너 나한테 너 말 안 들었지, 너 아들 말 안 들었지, 너 골탕 먹어봐라, 너 학교 가, 너 골탕 먹어봤지, 너 대학 가,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아이가 공부하느라 참 깨기 어려운데도 그 아이를 야, 좀 자지 말라, 더 공부해라, 힘든데 그 아이가 힘들어서 코피 흘리면 자기가 힘든 것처럼 더 느끼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이 살면서 이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은 결코 우리 경우에 이 고난 역경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역경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아무 일 없을 때 우리는 신나게 놀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 역경 시험들이 닥쳐올 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시험, 걱정, 염려들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가는 과정은 힘들지만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한 발짝 하나님께로 인도하니 우리들이 결코 잘못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난 역경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차다운 영광과 연결되는 걸로 믿고 믿음으로 잘 소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고난아, 역경아, 잘 지나갈지어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아멘. 이건 진리입니다. 고난 역경은 지나가는 것이 정체성이고 우리는 반드시 잘 되는 것이 확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역경은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꾸어서 지나가야 될 고난 역경을 지나가지 않게 놔두고 지나가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반드시 잘 될 나의 승리가 흐드려짐 여길 때 이것이 사단마귀의 미혹, 유혹, 계략, 전술입니다. 사단마귀는 지금도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속삭입니다. 네 인생을 돌아보라고. 어찌 그 인생을 승리했다 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그 인생의 모습 볼 때 앞으로 잘 되겠냐고. 내가 볼 때는 가망 없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믿는 그 돌을 버리고 내게로 나오라고. 내가 네게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바
바로 그런 일들이 사단 마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미혹 유혹하는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면서 아니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표현보다는 너는 내 말을 지킬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 복음을 증거할지어다. 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처지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처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 그 처지, 환경, 그런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처지 환경을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제가 오래전에 새벽기도를 만일, 새벽기도 1만일 서원한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은 새벽일 만일, 만오천일 서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새벽기도를 1만일을 나오려면 그만큼 건강해야 되겠죠. 최소한 그만큼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공감하지 않는군요. 새벽에다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1만일을 산다고 해도 싫은 거 보니까. 예.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뭘 전제한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염려한다는 것은, 그렇죠? 이 건강이라는 것은 이 사명은 뒷전이에요. 근데 먼저 사명 얘기했어요. 그건 건강은 앞에 전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얘기할 때는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돈 문제, 권세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질 것이니 너는 나의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으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사명을 얘기해요. 하나는 국가에 대한 것이고요. 하나는 이웃에 대한 것이고요. 특히 오늘 본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에요. 이게 로마서 13장이에요. 로마서 13장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감당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감당의 그 내용 중에 대상 중에 국가가 있고 이웃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우 정말 이 나라 이민족 정말 아우 이 나라 국회가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남에게처럼 받는 건 잘못된 거죠. 이 나라가 잘못된 거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민족이 잘못되는 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잘못되는 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웃의 사람들이 잘못됐어요. 아우 내가 전에 저럴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 이웃의 잘못된 것은 내 잘못인 것.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에 대한 이웃에 대한 책임이고 사명이 있어요. 불신자 그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다.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 그것은 정치가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인들, 재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문제의 중심에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를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이 나라 이민족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나라 이민족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느끼고 우리는 중보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중보해야 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품고 더욱더 중보하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일처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 저기 어떤 교회 있잖아. 그 교회 목사님 이렇게 했대. 그 교회가 이렇게 됐대. 남에게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얘기고 우리 문제예요. 한국은 우리나라예요. 평택 온누리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한국교회. 아유 한국교회가 그분은 미국교회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어떤 성도가 아우 한국교회가 어떡하려고 그래. 그분은 미국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자신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얘기할 때 바로 자신이 한국교회예요. 한국 얘기할 때 내가 한국인이에요. 이 나라의 민족의 잘못에 대해서 우린 좌시할 수 없어요. 한국의 잘못에 대해서 남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쪽 교회 성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중보하고 있는가? 내가 더 중보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교회는 회복이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은 온전하게 되고 주님의 온전한 축복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국가 권세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 시작.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이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말씀 시작. 국가를 위해 산다는 것,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산다는 것, 결국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문제에 급급한데 어떻게 이웃이 보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배고파가지고 내 배고픈 문제가 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아프리카 누가 귀에 허덕인다,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서 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국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 갖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이 땅의 모습에서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땅이 아닌 하늘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눈, 성도의 마음, 성도의 자세, 성도의 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신앙인의 덕목이라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선지자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오신 선자로서 사명을 재인식합니다. 선지자,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도로서 선지자이다. 저희는 분에게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기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기를 아는 것,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 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제 노예 생활을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이 400여 년을 가진 노예 생활을 끝나고 출애굽해야 될 때, 그 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나가라고 그래? 왜 우리 나가라고 그래? 때를 모릅니다. 아론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때를 알고 그 때를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선지자라 부릅니다.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의 때라 갑니다. 바벨론과 아스루와 평화롭게 애굽과 잘 지내면서 평화롭게 지내자, 평화롭게 지내자. 아니 감히 선민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가 점령하겠어? 그런 나라 오지 않을 거야. 예레미야는 망할 거라고, 바벨론에 망할 거라고 말합니다. 유일하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땅에서 유일하게 바벨론에 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대비해야 된다고. 선지자는 때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사회가 말세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 시대가 말세인 것을 성도이기 때문에 압니다.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말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세인 것을 알았다면 말세에 대한 신앙, 종말론 신앙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말씀 시작. 정신을 바짝 차리라. 항상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신앙 가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명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명을 맡기는 분의 음성이에요. 어떤 종이 있어요. 알아서 열심히 해요.
알아서 열심히. 주인이 말해요. 이거 여기다 왜 갖다 놨니? 아이, 제가 알아서 해요, 알아서. 아니, 이건 여기 쓰면 안 돼. 아이, 주인님, 제가 종 15년 차예요. 이제 좀 맡겨두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아니요, 이게 어디 있어야 돼. 아, 정말 주인님, 이런 것도 모르고. 제가 도전 안 되니까요. 들어가서 쉬세요. 이분은 종이 아닙니다. 무덤지기 종은, 사명받은 사람은, 사명은 종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사명을 주신 분이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명자야. 그런데 들은 음성도 없습니다. 듣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어찌 사명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성도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참남한 일을 벗어나고 싶다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내 사명으로 여기고 내 뜻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뜻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온전히 그 앞으로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고 종말의 말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으로 했다면 바꿔 말하면 종말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듣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 기도. 이것은 이제 누가 해라, 하지 말라 할 얘기가 아닙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더 깊은 말씀, 묵상,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성도는 선자로서 하나님의 때에 민감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때 중에 가장 중요한 때, 재림의 때. 여러분 혹시 천년왕국 들어보셨죠? 네, 우리는 천년왕국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희 교단에서는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천년왕 끝나고 예수님 오셔서 최후 심판하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끝나며 새나 새 땅이 시작되는 것, 이것들이 우리가 아는 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자로서 하나님의 때, 재림의 때, 예수님 오시는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준비한다는 게 뭘까? 퀘스천입니다. 재림의 때를 준비한다는 게 뭘까? 퀘스천 마크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재림의 때의 준비의 최일선입니다. 영적 전쟁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최첨단의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립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시작.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입을 옷이 있는데 먼저 뭐예요? 옛날 옷 벗으라고 합니다. 새롭게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성급해요. 근데 주님이 천천히 예전 거 먼저 버리라고 하십니다. 돌아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어 던지라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하나 더 해주시면 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서두르지 마라. 내가 손대는 순간 끝이니까 중요한 것은 네가 내 것을 받기에 부족하거나 네 양손에 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겠니? 네 마음속에 가득 차있는 네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겠니? 네 안에 네 것으로 가득 차있어서 내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내가 내 성령을 내게 부어줬건만 내 성령이 네 안에서 활동할 수가 없구나. 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성령님께서 차지할 공간이 없구나. 너는 네 안에 계신 성령님께 네 시간과 네 공간과 네 마음을 내어주기를 바란다.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전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과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이 활동할수록 우리는 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더 거룩과 성결에 참으로 귀한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그분을 가둬둔다는 것입니다. 내내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묻지도 않습니다. 성령님과 한 번도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성령님, 내내 성령님, 제가 오늘 어느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한 것이 옳은 생각입니까? 묻지 않습니다. 마음 놓고 생각합니다. 마음 놓고 결정합니다. 마음 놓고 판단하고 마음 놓고 행동까지 이어집니다. 마치 내 안에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나를 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은 누가 원하는 삶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단마귀가 원하는 삶입니다. 사단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든지 많이 컸지 않겠는가? 네가 지금 목사 10년 차인데 안수집사 20년 차인데 장로 10년 차인데 이제 뭐하러 물어보겠는가? 네가 가진 대로 네 생활대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변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한 것처럼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깊은 신앙의 모습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께 10분 기도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까지 곤란합니다. 30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1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발짝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성경을 1독했으면 올해는 2독하고 올해 2독했으면 내년에는 3독하고 작년에 하루에 10분씩 기도했으면 올해는 20분 기도하고 내년은 30분 기도하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커지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한 우리의 필요한 영적 능력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평택원들에게 모든 분들이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읽는 일, 기도하는 일을 올해 잘 마무리하시면서 내년에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올해 내가 이렇게 읽었어. 내가 올해는 내가 성경을 10배씩 읽었는데 내년에는 15배씩 읽을 거야. 20배씩 읽을 거야. 내가 올해는 기도를 하루에 2번 했어. 내년부터는 기도를 하루에 3번 할 거야.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를 이렇게 1시간 했어. 내년에 교회 봉사를 2번 할 거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의 신앙에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을 옷이 있습니다. 그런 어둠의 옷이었습니다. 이젠 입을 옷이 있습니다. 그것을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의 옷, 빛의 갑옷입니다. 이런 거죠. 나쁜 것을 빼내는 가장 좋은 것은 좋은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참 나쁜 일을 많이 많이 했다고 쳐요. 나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온종일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어떤 분이 그런 경우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노인 요양원 가가지고 몸을 이렇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분 그분을 하루 종일 봉사했더니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었다는 거죠. 유일한 생각은 힘들다. 왜냐하면 그분 잘못하면 바로 떨어뜨리는 순간에 그분 몸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딱 밀착해야 되는데 밀착해가지고 발을 씻겨주고 옷을 입히고 침대에 눕히고 일으키고 밥을 주고 아무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 까딱하면 지금 그분 막 팔이 부러지고 이가 부러지고 큰일 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긴장해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그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종일 나쁜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나쁜 일 더더욱 할 수 없었어요. 그분의 모든 생각은 내 앞에 있는 이분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다치지 않게 밥도 먹여드리고 씻겨드리고 잘할 수 있겠는가? 하루 돌아보니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와,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한 거죠. 저는 우리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나쁜 일을 할 기회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해서 나쁜 생각에 들어올 겨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아멘이 작아졌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좋은 생각으로 가득 채울지어다. 선한 일로 가득 채울지어다. 아멘. 나쁜 일할 시간은 없어야 돼요. 나쁜 생각할 시간은 없어야 돼요. 그냥 나쁜 생각 하지 말아야지. 참 사람은 이상해요. 하지 말자 하면 더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을 막 이제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참 얄미워요. 이제 미워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되던가요? 더 밉죠? 예, 더 미워져요. 예, 부부간에 무슨 문제 있으면 그렇죠? 예, 미워하지 말자 하지 마시고요. 밥 드세요 같이. 아, 밥 먹다 또 싸우나? 좋은 일을 하면서 악한 일을 좋은 일로 그렇죠? 빛의 갑옷을 입어 이제 예전에 입던 옷이 기억나지 않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복음의 신을 짓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소멸시키며 예. 참 재밌죠?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한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 돼요.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뭐 투구 쓰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나쁜 건요, 벗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으로 다가오세요. 왜요? 벗을 수 있대요. 전 저와 여러분이 벗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쁜 생각하면서 벗는 거예요. 욕심이 생겼어요. 벗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발 그 옷 벗지 말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옷을 입고 살라고 하십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분과 언제 동의하며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죠? 자기 자신의 마지막 낮에와 같이 행동하라고 합니다. 이게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데 색깔이 검해요. 무슨 영화죠? 할렐루야. 예, 사람 죽이는 영화예요. 예, 근데 뭐 벌써 영화가 밝아요. 무슨 얘기예요? 예, 아주 그렇죠? 아주 이제 명랑한 영화예요. 명랑한 영화는 밝아요, 톤이. 근데 탁 켰는데 벌써 막 시커매요. 그리고 사람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이상한 거 툭 튀어나오는 거죠. 틀림없어요. 시커먼 영화 보지 않길 축복합니다. 환한 영화. 영화 틀면 다 알 수 있어요. 환해. 그렇죠? 이 영화가 밝은 영화라는 것은 이미 연출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속속들이 보이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감추고 싶은 게 있어요. 어두운 영화예요. 저도 어두운 영화 많이 좋아해요. 할렐루야. 저 폭력물 참 좋아하거든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반성하고 회개하고 예, 밝은 영화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예전의 영화들 보면요. 다 점점 훨씬 밝아요. 요즘 영화들 비교해서 옛날 영화 보잖아요. 옛날에 왜 고전 있잖아요. 배너 보잖아요. 환한 거예요. 요즘 영화는요. 굉장히 어두워졌는데 그걸 못 느꼈어요. 근데 요즘 영화를 보니까 옛날 영화 조명도가 반은 떨어진 것 같아. 근데 다 그러니까 못 느낀 거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어둠에 익숙해진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게 축복합니다.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어둠에 익숙하지 말지어다. 너는 빛의 사람이라 빛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맙시다. 어둠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 있죠. 영화 볼 때 어느 자매가 탁 나와요. 근데 어두운 골목인데 꼭 혼자 걸어가요. 저 이렇게 하고 싶죠. 돌아서라고. 그걸 가면 죽는다고. 죽어요. 죽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두운 길 가면 안 돼요. 느끼는 순간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둠을 느꼈다면 돌아설지어다. 주의 빛으로 나아갈지어다. 어둠에 속한 모든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어다. 말씀 정리합니다. 말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세입니다. 그리고 말세에 필요한 살아간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일입니다. 어두운 길은 혼자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안전한 길이고 온전한 길이고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온전히 예수께서 옷 입는 예수께서 연합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되고 내년엔 더욱더 갑절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분 한 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둠이 있다고,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어둠과 어울리지 않은 빛의 자녀이니 빛의 자녀답게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당당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빛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